쇼미더코미. 마포구 신수동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세대 주택 투자를 하신다 라고 한다면 어떤 점에 주의해서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지 답을 드릴 수 있는 상담 사연입니다. 이번 질문은 마포구 신수동에 다세대 주택을 이제 매입하시려고 하는 분이 목적은 증여 목적이었습니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것이죠.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개발 가능성까지 감안을 해서 10년 이상 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매수하기에 앞서서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될지 이제 그 부분을 물어보신 거죠.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막상 사놓고 나서 물어보시는 것은 의미가 없죠. 항상 매수 전에 내가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상담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포구 신수동을 보시려면은 이 지역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시설이 서강대학교가 되겠죠. 서강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대흥동, 또 동쪽에는 뭐 연리동도 있을 것이고요. 이 남단 쪽에 신수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세 곳의 지역을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이 될 텐데 일단 시간 관계상 신수동에만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도 각 그 노선, 그 전철역마다 그리고 중요 시설을 중심으로 한 각 섹터마다 그 임대차 시장의 특징이 약간씩 달라지는데 이 신수동 쪽, 서강대학교 이 남단 쪽은 임대차 시장에서 주 수요자들이 직장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곳입니다. 오히려 저 이대 쪽으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학생 비중이 좀 더 높아지죠. 여러분들이 임대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신다면은 뭐 대학생 수요도 좋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직장인 수요가 더 많이 깔려 있는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요즘 뭐 신문지상에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만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있죠. 직장인들이 재택근무하면 뭐 어차피 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임대료 잘 내겠죠. 근데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다르죠. 가뜩이나 학생들은 방학이 되면 싹 빠져버리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이제 방학 기간이 아니더라도 학기 중에도 학교를 안 나가버리게 되다 보니까 이 대학가의 빈 이 원룸들, 특히 이제 원룸들 공실이 계속 생겨나다 보니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몇 개월 그 사이에 단기 임대로 운영을 전환해서 한다라는 보도도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대학생 수요가 신수동 쪽 대학생 수요보다 직장인 수요가 더 많다라는 부분은 좀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강대학교를 중심으로 주변에 뭐 대흥동, 노고산동, 뭐 연리동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많은 이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비구역에서 이제 해제된 이후에 재추진을 한다라든지 공공재개발을 목표로 뭐 추진을 한다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그 사업을 진행하는 와중에 일종의 그 기회를 이용한 신축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상 일부 구역에서는 단기적으로 2년 사이에 신축 물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공공재개발에 있어서의 권리산정 기준일 그 문제 때문에 그 구역 내에 상당수의 물량들이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아예 공공재개발 쪽으로는 눈을 돌리지 않게 되는 선택지가 하나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개발의 바람이 불었을 때 신축이 급증하게 되는 상황은 투자의 관점에서 사실 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굉장히 많은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정책마다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고 내가 매입을 해놓은 물건이 도대체 어떤 정책에 어떤 법규에 적용을 받아서 권리산정 기준일이 적용이 되는지 내가 이 물건을 통해서 차후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늘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혼란스러운 정책의 난맥상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좀 안정되는 그 시기까지 과도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좀 여러분들의 투자의 관점을 명확하게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마포구 신수동 뿐만 아니라 서울의 그 어느 지역에서도 확실하게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서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곳들은 저가 매수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이 된다고 이야기를 누군가 한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2-3억대의 저가 매수 정비구역 안에서 그런 것은 이제 서울시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내가 더 많은 돈을 들이더라도 확실하게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서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곳에 물건을 투자를 하실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앞으로 그러한 민간 방식의 재개발이 되었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공 방식의 사업이 되었건 차후에 개발을 노려볼 수 있는 곳에 저가 매수를 할 것인가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후자는 지금은 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 그 투자는 반드시 10년 이상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투자여야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왠지 돌아서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신다거나 그 물건을 권유하시는 분이 이거 몇 년만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런 기대감을 갖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 터무니없이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 사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손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투자는 이제는 좀 내려놓으셔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은 아니지만 10년 후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신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 유리한 가격 조건 하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가장 유리한 가격 조건 하에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이 가격대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죠. 근데 아파트라면은 사실 가격 통계가 대중들에게 상당히 많이 오픈돼서 쉽게 접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그 확인 작업이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내역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시고 통계를 내보시고 이런 작업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포구 신수동을 문의를 하셔서 2021년 1월부터 7월 31일까지의 전체 매매 거래 건수 그리고 전체 전세 거래 건수를 통해서 각 거래가 된 면적의 평균과 거래 대금의 평균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나라는 것을 통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매매 거래의 경우에는 1제곱미터당 전용 면적 기준 1제곱미터당 77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시장이고 전세의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592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단입 가격으로 봤을 때 전세가율이 76.8%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요거를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매수를 생각하고 있는 그 다세주택의 매매 가격이 제곱미터당 가격이 이 770만원보다 얼마나 더 높은가 혹은 낮은가 그리고 전세가율을 따져봤을 때 이 76.8%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수준인지 아니면 이 정도 수준 전세를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것인지를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죠. 만약에 이 제곱미터당 가격보다 매매 가격이 훨씬 더 비싸고 전세가율이 훨씬 더 떨어진다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은 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물건에 프리미엄이 이미 붙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프리미엄이 합당한 프리미엄인지 그 가격을 설명할 수 있는 여건인 것인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 단계 검증까지 상담을 요청을 하시게 되면은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신수동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사한 성격의 다른 지역들이 뭐 마포, 용산권, 요즘 이제 강남권까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죠. 이러한 부분에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